다수 공연의 기본 틀을 잡아버린 로얄 패밀리 HHI 2019 1위를 거머쥔 퍼포먼스. 꼬바님들 안녕. 어머 이건 꼭 봐야 돼 라는 엄청 예전에 진행했던 코너인데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재탄생해내는 코너예요. 이제 스트릿댄스 관련된 그런 거를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공연은 HHI라는 대회에서 1위를 거머쥔 페리스 고블이 이끄는 로얄 패밀리의 대회 영상입니다. 페리스 고블에 대한 발음상의 뭐 페리스 괴벨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고블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 네이버 상에서 페리스 고블이라고 나오길래 페리스 고블이라고, 저도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일단은 페리스 고블이라고 저는 발음을 할게요. 괜히 좀 불편하지 말아세요. 국내에서도 충분히 유명한 안무가라서 뭐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네이버에만 쳐봐도 되게 많은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페리스 고블이 가장 기억에 남는 국내 활동이라면 CL의 헬로우 비치스, 어디 가도 당당당 등장은 짠짠짠 디자 팡팡팡, 그리고 빅뱅의 뱅뱅뱅에서, 이것도 GD 팬들 또 불편하지 마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빅뱅의 뱅뱅뱅에서 GD를 지어버리는 엄청난 존재감. We go hard boy 신번 밤새 달려 죽지 법이 노래소리 눈마성의 멜로디. 그럼 페리스 고블이 이끈 로얄 패밀리의 영상을 오늘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로얄 패밀리 영상은 원체 유명한 게 많은데 해당 영상은 업로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이야기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 곡이 꽉꽉 들어찬 믹스. 니키 미나지의 춘리,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의 세븐 링스, 그리고 브리티니 스피어스의 김미모얼 조금이랑, 그리고 타이가의 딥 등 굉장히 많은 곡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난잡할 수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 솔직히 말을 하면, 왜냐면 많은 거를 짧은 시간에 하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런 식의 믹스는 해외 퍼포먼스에서는요 굉장히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진짜 다 이렇게 해요 실제로. 그리고 꽤나 오래된 역사 같은 그런 방식이라고 보이는 약간. 그리고 저것도 근데 기승전결을 잘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인데 요렇게 만드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 두 번째, 의상의 단순화입니다. 의상의 색이 화려해서 그렇지, 이거를 따지고 보면 의상이 원래 로얄 패밀리가 돈을 많이 안 써요. 의상에 솔직히 말하면 의상에 돈을 많이 쓰는 팀이 아니야.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뭔가 여러 명이서 이렇게 의상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니까 약간 그런 거를 좀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간결하게 입는 것이 오히려 약간 다소 공연에서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핑크색 반바지 바디수트, 여기에 테크웨어스러운 약간 뭐라 그러지, 힙색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거에 밴드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끈이 전부예요 실은. 물론 검정색 옷 입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의상이 단순해요. 뭐 이렇게 뭐 좀 달고 뭐 약간 이랬던 것 뿐이지, 결국 보면 그냥 검정색 바탕에 핑크색 뭐를 단 거고 핑크색 바탕에 검정색 뭐를 단 것 뿐이야. 엄청 이거 돈이 많이 안 들었을 거예요 분명. 모르겠다. 근데 그 바디수트가 뭐 좀 비싼 걸 수도 있고. 세 번째, 시각적 효과입니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영상을 비교를 해주시길 바래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A, 백그라운드. 원래 페리스 고블의 안무는 메인 안무 플러스 백그라운드 안무 플러스 사이드 안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마냥 넉넉히 보면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인데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면에서 안무가 진행되고 있을 때 안무의 시각적 효과에 맞는 형태로요, 백그라운드 그리고 사이드에서 안무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안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 메인 안무에 맞는 어떤 그런 형태로 옆에서 좌우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도 그냥 이동하는 법이 없죠. 안무 텐션에 맞는 동작을 하면서 이동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안무가 빡센 게 이런 게 나오고 있으면 이동하면서 하는 안무도 빡센 거를 하고, 박수를 치면 박수를 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 B, 표정입니다. 우리나라 댄서들에게 가장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댄서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댄서들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배틀 댄서든 뭐 코레오 댄서든 다 비슷한 부분. 우리나라 댄서들은
같은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섹시한 혹은 무서운 혹은 웃긴 표정 등 약간 이런 걸 짓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뭐 연예인병 걸린 그런 느낌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요. 요게 많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나라 댄서들 중에서 표정 살아있는 댄서를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건 사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요, 해당 타이밍에 맞는 표정을 다 짓고 있어요. 옆에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든 뒤에 있는 사람이든 이게 다 표정이 일관적이진 않은데 그 느낌을 제각각 표현을 해서 각자 다른 표정이지만 그 맞는 표정들 다 짓고 있다라는 거. Really 특히 센터에서는 댄서는요, 해당 파트의 느낌 전체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얼굴에서도 약간 짜여진 표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이 표정을 지어야지 라고 애초에 뭔가 짜여져 있는 느낌이 나요. 뭔가 프리스타일로 아무렇게나 한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씁니다. 형태. 특정 포메이션들에는요, 형태들이 존재해요. 이제 그것을 도형화 시켜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화롭게 배치를 하는 페리스 고블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 모든 큰 그림을 페리스 고블 혼자 보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저는 그러니까 이건 뇌피셜인데 혼자 하진 않는 것 같고 분명히 약간 디자인 디렉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스 고블이 전체적인 걸 약간 보긴 보되 약간 세부적인 부분을 보고 있을 때 이 큰 그림을 계속 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가가지고 여기 언니 저 부분이 팔을 좀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약간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약간 같이 맞는 약간 그런 디렉터들이 있을 거라는 게 제 뇌피셜.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에요. 네 번째, 소리에 따른 동작의 시각화입니다. 잘 보면요, 날카로운 느낌이 나올 땐 날카로운 형태의 동작을 하고요, 둥근 느낌이 날 때는 둥근 곡선을 이용한 약간 그런 동작을 사용하는 등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댄서들이 되게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다섯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눈에 띄는 두 구간이 있는데 이제 뭐냐면 초반에 서로한테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대서 진행하는 그 안무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매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안무가 있어요.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안무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아이디어가 먼저 존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다 같이 엉켜가지고 징그러운 느낌을 내자, 뭐 혹은 깔끔하게 이렇게 칙 잘리는 느낌을 내자 등 약간 다양한 아이디어가 먼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엔딩 떼군무. 해당 파트는요, 영상에서 굉장히 멋있다라고 느끼는 파트예요. 저는 앞에 나온 거 다 필요 없고 마지막이 제일 멋있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아프리칸 리듬이에요. 리듬이 약간 아프리칸 리듬을 굉장히 잘 표현한 안무랑 리듬인데 뭔가요, 약간 심리적으로 맞는 파트를 마무리로 두면요, 그러니까 칼군무 파트를 마무리로 두면 이게 되게 전략적인 건데 뭔가 심리적으로 딱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고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 깔끔해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잘 봤다 약간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남는 그런 거라서 간단하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자 그러면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HHI 2019 퍼포먼스입니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보러 가시죠.